있어서 합니다. Listen and speak to A2. 자, 보이와 거래 대화. I will do volunteer work this Saturday. 내가 할 거야. 자원봉사 일을 이번 주 토요일 날. Let's do it together, 예지. 우리 그거 같이 하자, 예지야. 제안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예지가 대답합니다. 여자의 이름이 예지네요.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to volunteer? 어디에서 너는 자원봉사할 거니? At the hospital.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병원에서. 너할날 더네요. Why don't you join me? 한번더 제안하고 있네요. 나랑 같이 하는 게 어떻겠니?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자, 뭐 형광펜 칠할 부분 생각해 두셨죠? 오케이. 그래서 좀 특이하게 계획을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획 미래 시제는 맞는데 계획을 얘기하지 않는 형태네요. I'll do volunteer work this Saturday. 여기 보면 volunteer가 두번 나왔어요. 여기에 volunteer 하고 여기에 volunteer 나오는데, 뭐 스펠링 완전 다 똑같은데 C가 다르죠. C가 품사가 달라요. 얘는 무슨 품사고 얘는 무슨 품사인지 단어할 때 설명했던 겁니다. Volunteer가 참 많은 뜻을 갖고 있다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work 일이라는 뜻인데 셀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장 속에 있으니까, 문장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셀수 있는지 없는지 표관하죠.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나는 자원봉사 일을 할 거야 해놓고 제안하게 나왔죠. Why don't you do it? 아, 말해버렸네. Let's do it. 오케이. Do it 뭐 대신 왔는지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Do it 뭐 대신 왔냐. 그냥 do 말고 do it이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죠. 그거 같이 하자. 예지야. 제안하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할 거고요. 자, 그랬더니 예지가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to volunteer? 너는 어디에서 자원봉사할 계획이니? 그래서 be going to 써서 계획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장소가 궁금하니까 의문사는 where를 썼습니다.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at을 써야 되겠죠. 병원, 무엇이 아니고 병원, what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필요하죠. 병원에서. 뭐요 앞에 생략된 말들 있죠. 그 다음에 한번더 제안하기 또 나오네요. Why don't you join me?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That에 대한 얘기하고, 이 표현 전체가 동의하기 표현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원래 표현은 이게 계획되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단 뭐가 낫다? I am going to do 라고 하든지 I am planning to do가 맞는데 여기는 will을 썼어요. 뭐 어쨌든 뭐 will도 미래 시제에 맞으니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자, volunteer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volunteer는 명사 두 가지 뜻 얘기했고요. 동사의 뜻도 있다 했죠. 그래서 얘는 자원봉사란 뜻도 있고, 그리고 생긴 게 ER로 끝나기 때문에 보통 동사에 ER 붙이면 하는 사람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자란 뜻도 있다 했어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 동사로서 자원봉사 하다라는 뜻까지도 있다 했죠. 뜻을 뭐 명사인데 행위자 명사, 그 다음에 동사.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volunteer는 1번 뜻이죠. 자원봉사 일이고요. 자, work의 뜻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work가 일이란 뜻도 있고 작품이란 뜻도 있고요. 작품, artwork 하면 예술 작품이겠죠. 그 다음에 일하다. 네, 뭐 효과가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효과가 있다. 뭐 3번, 4번은 동사 뜻이고 1번, 2번 명사 뜻이죠. 지금 그 중에서 지금은 일이란 뜻이죠. 일. 자, 일이란 뜻일 때는 셀수 없는 명사고요. 작품이란 뜻일 때는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근데 자원봉사 작품은 아니고 자원봉사 일이니까 일이란 뜻이고 셀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도 없고 웍스라고 표현하지도 않죠. 자원봉사 일, 자원봉사 일을 하다라는 말을 붙였죠. 근데 뭐 volunteer가 이 뜻도 있으니까 I will volunteer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 표현이 가능하겠죠. 난 자원봉사할 거야. I will volunteer.
동사, 조동사 will 뒤에 동사 넣으면 되니까, volunteer가 동사 뜻도 있으니까, 난 자원봉사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I will volunteer this Saturday. 해도 되는데, 근데 do volunteer work. 이렇게 하는 게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은 듭니다. 그 다음에 제안하기 표현이죠.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 일단, 동사 원형 물음표. 아,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할게요. do it은, 그것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뭘 같이 하자는 겁니까? 자원봉사 일을 같이 하자는 얘기니까 do, let's do it 대신에 let's do volunteer work를 써도 되겠죠. Let's do volunteer work together 예지 뜻이죠. 그래서 이 do it 할때이 do를 보고 대동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반 동사 do volunteer work 대신었네요. Let's do volunteer work together. 같이 자원봉사하자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 물음표 동사 원형. 첫 번째, shall we dance 하듯이, shall we do it together?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동사 원형 버전 또 있죠. 그래서, why don't we가 있었죠. Why don't we do it? 있고요. Why don't we do it together? 그 다음에, 물음표 동사 원형 구 중에 ing, why don't we? 아, why don't we란다. How about doing it together? What about doing it together? Let's do it together. 그런 것들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잘할 거예요.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이번에는 volunteer가 3번 뜻이죠. 자원봉사 하다란 뜻이니까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와서 미래 계획 표현하는 거죠. 어디에서 자원봉사 할 계획이니? 뭐, 요 표현을 그대로 잡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to do volunteer work? 이 말이죠. Where are you going to do volunteer work? Where are you going to volunteer? 동사로서, 동사를 V라고 표현합니다. 동사로서 왔고, 명사는 N이라고 표현합니다. 명사로서 왔고.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I am going to volunteer 이 말이죠. I am going to volunteer at the hospital. 더가 온 이유는 예지도 알고 그 다음에 남자애도 아는 그 병원이니까 너할날 더죠. 그 병원에서 할 거야. 뭐 동네에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닌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 되고 어디 어디에서 할때 전치사는 at이죠. 전치사 빈칸 대비하라는 얘기고요. Where are you going to volunteer? I'm going to volunteer at the hospital. 그 다음에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Why don't you join me? 이 join me는 전체 내용상 why don't you do volunteer work together 또는 why don't you volunteer with me 이 뜻이죠. Why don't you volunteer with me? Why don't you do volunteer work with me together? 이런 거 대신 왔죠. 또 제안하기죠. Shall we? 이거 제안하기 아니네요. 아, 이거 조심해야 되죠. Why don't we가 아니고 why don't you니까 이거는 뭐 하기? 제안하기가 아니고 뭐 하기? 요청하기죠. 요청하기. 됐습니까? 그래서 요청하기는 명령문이 있죠. 동사 원형 마침표 버전은 같이 하자, join me가 있고, 그 다음에 why don't you join me 있고, 그 다음에 how about joining me도 있죠. how about, what about 쓰면 동명사 형태 와야 되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목적어. how about joining me. 이런 것들 또 하나 더 있네요. You should join me도 있죠. You should join me. should를 써서 요청할 수도 있죠. You should join me. 넌 나랑 같이 해야 돼. You should 마침표. You should join me. Join me. Why don't you join me? How about joining me? What about joining me? 요청하기고요. 여기는 제안하기였고요. 같이 하자 했으니까. 여기는 you가 있으니까 너한테 뭐뭐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that's a good idea 뜻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고 그것은 너랑 같이 하는 것 대신 왔으니까 to join you라든지 또는 동명사 주어인 joining you 이런 것
Joining you is a good idea. 너랑 같이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하고요. 전체적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that sounds good. Good. Yes, of course. 이런 것도 있겠죠. Sure. 물론이지. Of course. 물론이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Why not?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뭐라 요청했을 때, 왜안 되겠어? 하면 되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yes의 뜻이다. not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yes의 뜻이다. 왜안 되겠어? 하면 되지. Why not?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남자아이는 언제가 중요한, 이제 내용 파악이니까. 남자아이는 뭐할 건데, 자원봉사 일할 건데, 언제 할 거다? 이번 주 토요일 날할 거다 해놓고 같이 하자고. Let 동사 원형 마침표 버전의 Let's do it. Let's do volunteer work together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언제 할 건지만 얘기했고 어디서 할 건지는 얘기 안 했으니까 여자애가 어디서 할 거예요 계획이니 Where are you going to volunteer? 이번엔 동사 volunteer 썼어. Be going to 동사 원형. 그래서 어디에서 할 건지 물었으니까 병원에서 할 거다. At the hospital. 그다음에 상대방이 요청하기 Why don't you join me? Join me. You should join me. How about joining me? What about joining me? 했고요. That's a good idea. 이거에선 요 표현을 중요하게 보고 있죠. That sounds good. Why not? Yes, of course, sure. Let's do it together. 같이 하자.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맞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애는 남자아이가 얘기하는 거죠. 남자아이가 자기의 이번 주 언제, 이번 주 토요일 계획 말하기 쓸만한데, 계획 말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래 시제로. 나는 할 거다. 자원봉사 일을 이번 주 토요일 날한 다음에 제안하기인데 동사 원형 마침표 버전이니까 뭐로 시작하는 그 표현이죠. 준비됐습니까? 나랑 같이 하는 게 어떻겠니? 하고 여자의 이름 예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 will do 이러죠. I will do what? Volunteer work. When? This Saturday. 그 다음에 같이 하자. Let's do volunteer work together. 할걸 Let's do it together. 예지. 자, 그 시간 정보만 있기 때문에 예지가 다음 문장에서 장소 정보를 묻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그 다음에 계획 묻기 표현이고, 여기에서 명사로 쓰였던 게 여기 동사로 쓰이죠. 어디에서 자원봉사 할 계획이니?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to volunteer? 맞습니까? Where are you going to volunteer? 이랬더니 where에 대한 대답만 원래는 I am going to volunteer 있어야 되는데 I am going to volunteer 병원에서 그 다음에 한번 그 요청하기죠 이번엔 제안하기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왜 하지 않는 거냐 왜 너는 하지 않는 거냐 이 형태로 하죠 나랑 같이 하는 거냐 그래서 어디에서 I am going to volunteer I'm going to volunteer at the hospital. Why don't you join me? Join me. You should join me. How about joining me? What about joining me?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가 나오죠. That's a good idea. 그다음에 뭐 괜찮게 들린다. That sounds good. 왜안 되겠어? 하면 되지. Why not? Yes, of course. Sure. 이런 것들이 바꿔 쓸수 있는 표현으로 살려드렸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대화 A 뭐가 나오냐? 자, 글씨가 잘안 보여서 여기 써놨습니다. 자, 얘는 대화가 아니고 쭉 얘기하는 거네요. 자, conversation A 글씨 보이죠? 교재 보시면 끊어읽기, 형광펜 예측하기. In some African countries, the days are very hot. But the nights are cold. 몇몇 아프리카의 나라에서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부터 있고요. 낮은 매우 덥지만 그러나 밤은 춥다. 일교차가 심하다. So, 그래서 babies can easily get sick. 아기들이 쉽게 아파질 수 있다. Hats can help the babies. 모자들이 아기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 I'm going to make hats.
나는 모자를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낼 계획이다. To the babies, 아기들에게. Why don't you join me? 제안이 아니고 뭐야 이거 요청하기로 마무리하고 있죠. 너 나랑 같이 하는 게 어떻겠니? 자, 그러면 형광펜 예측해 보셨습니까?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어디 누구야? 어디 갔어? 뭐를 선택해? 뭐야? 저리가. 잠깐만요. 왜 이상하게 떴어?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오니까 인이고요. 그다음에 요 표현 썸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썸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뭔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In some African countries의 뜻이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에서란 뜻인데,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아프리칸 말고 아프리카를 쓰면 어떻게 될지. 아프리카를 여기 넣어서 똑같은 얘기하고 싶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에서. 지금은 아프리카 의 국가 형용사형이죠.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에서. 그다음에 아프리칸의 뜻이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하고 둘, 셋중 또는 둘중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이런 것들 이 부분에서 몇 가지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days are very hot. day가 원래는 뭐 하루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루란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죠. day의 두 가지 뜻. But nights are cold. 전부 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택된 시제는 이 시제죠. 사실 전달이죠. 팩트 전달이니까 선택된 시제는 무슨 시제라 해야 되죠? So.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했죠. 왜냐하면 so의 뜻이 두 가지 뜻. 그래서란 뜻과 매우란 뜻인데 여기서 그래서란 뜻이죠. 그래서 so는 뭐와 뭐를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can이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목이 되게 안 좋네. 여기에 is가 왜못 오고 반드시 is리가 와야 되냐. 그 다음에 여기에 get 대신 쓸수 있는 거 얘기할 거고요. ge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무슨 뜻이 되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hats can help the babies. can 또 나왔네요. can 살펴보겠고요. 모자들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미래 표현, 계획 표현 나왔고요. I'm going to make hats and send them. send는 샌드의 여러 가지 형태, 뭐 ing를 붙인다든지, to를 쓴다든지, 아니면 샌드의 3단 변신 중 하나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인데 왜 하필이면 이 형태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them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to the babies 누구누구에게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send A to B 이런 표현이 무슨 얘기냐 이 말이죠. send A to B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뜻이 되는가. 그 다음에 why don't you join me는 요청하기라 했죠. 요청하는 건데, 이거, 넌 나랑 같이 하는 게 어떻겠니란 말인데, 넌 나랑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풀어서 생각하면, 넌 나랑 같이 뭐 하는 게 좋겠냐란 뜻이니까,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그네 가지 표현 말고, join me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도 뭔지도 생각, 물론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할 건데, join me 대신에 뭘 넣어도 되겠냐라는 거, 요청 표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기. 어디에서란 얘기를 할 테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끊어읽기 선생님 하는 건 여섯 가지 질문, 그다음에 누가 다 찾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 낮이 덥고 밤이 춥니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in some African countries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전치사 in이 필요하고요. 자, 썸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을 선생님이 물어본 건 뭐냐? 우리가 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한 적 있죠? 썸 북이 맞냐? 썸
books가 맞냐, some money가 맞냐라는 표현을 했을 때얘 빼고 얘랑 얘가 다 되죠. 자,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된다는 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some은 수량 형용사인데 형용사 뒤엔 명사가 자연스럽게 꾸밈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 면면에 채권 수량 형용사 수량을 나타내는 건데 얘는 수도 표현하고 양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some 뒤에 셀수 있는 명사를 쓴다면 반드시 복수형 써야 되고 many하고는 이 부분은 many하고 같은 점이죠. 근데 some은 many하고 다른 점이 some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심해야 될게 뭐냐? 얘는 반드시 countries의 형태가 돼야 되지. country 이렇게 단수형으로 오면 틀렸다는 거알수 있어야 되겠죠. some books 하듯이 some countries 복수형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frican의 뜻은 세 가지 뜻이 될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프리카어는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의라는 국가 형용사,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은 아프리카의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아프리카를 쓰고 싶으면 in some countries in Afric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유는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에서죠. 그래서 여기도 인이 들어가고 여기도 인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얘는 꾸며주려고 뒤로 왔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에서 in some countries in Africa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얘가 아프리카의인데 전치사 붙여서 무슨 시 역할을 하고 있다?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국가 형용사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 그 다음에 day는 하루란 뜻도 있지만 낮이란 뜻도 있죠. 여기서는 낮이란 뜻이죠. 낮이 매우 덥다. but 그러나 but이 나왔으니까 반대되는 표현이죠. 낮과 밤에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but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and를 쓰면 어색하겠죠. 반대되는 걸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낮은 매우 덥지만 그러나 밤은 춥다. 그 다음에 이게 뭐를 전달하고 있다? 사실 전달이죠. 그래서 선택된 시제는 현재 시제라야지. 과거라든지 미래 시제 같은 거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사실 전달은 현재 시제로 얘기한다. 자, 그래서 so의 뜻은 그래서죠. 그래서 아기들이 쉽게 아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so 앞에는 뭐가 온다? 원인이 오고요. so 뒤에 결과가 와서 so는 뭐와 뭐를 연결한다? so 앞에 원인, so 뒤에 결과. 그래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아기들이 쉽게 아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because를 쓰고 싶다면 because the days are very hot, but the nights are cold. Babies can easily get sick.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우, 잠깐만요. 아우, 지금 방이 건조해서 목이 안 좋네요. 자, 그래서 일교차가 심한 것이 원인, 아기들이 쉽게 아파지는 게 결과. so 뒤에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can은, 자, 능력입니까? 아기들이 쉽게 아파질 능력자다라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be able to 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청입니까? 아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요청 아니죠. 요청이 아니니까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의 4종 세트도 아니죠. 그 다음에 허락입니까? 아파도 돼요? 라고 허락받고 허락해주는 겁니까? 허락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다? 추측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추측 가능성의 can을 한번 만나보면 오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할 때 It can rain today죠. 그래서 얘는 추측 가능성이기 때문에 추측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죠. 오 선생님 may는 허락 아닌가요? 그렇지. May I help you 할 때는 허락이지만 It may rain today는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는 추측에도 있었죠. 그래서 babies may easily get sick 이란 뜻이고 능력도 아니고 허락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고 추측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쉽게 아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기들이 쉽게 아파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아기들이 쉽게 아파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하는 조동사죠. 가능성의 조동사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그래마타파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건데, 가능성의 조동사 캔도 있다라는 거. 아기들이 쉽게 아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질리가 와야 되는 이유는 게시게 뜻이 아프다, 아파진다 이 뜻이죠. 그러면 얘가 쉬운 아파진답니까? 쉽게 아파진답니까? 형용사가 얘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얘를 꾸며주려고 왔어. 왜냐하면 얘가 얘를 왜 꾸며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야, 해석해보면 알잖아. 아기들이 쉽게 아파질 수 있다. 그러면 쉽게 얘가 꾸며주는 말이 쉽게 아기들입니까? 쉽게 아파질 수 있답니까? 그래서 부사 선생님이 설명할 때 부사를 어찌시라 했고 어찌시가 하는 일세 가지를 얘기했죠. 자, 뭐 선생님 네 가지 아니었어요? 그거는 어찌시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했고요. When, where, how, why 하는 일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는 일세 가지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던 거예요? 어찌시가 할수 있는 일은 어찌 하다를 만들 수도 있고 어찌 어떤도 만들 수 있다 했고 어찌도 할수 있다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품사가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의미로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질리는 하는 일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아파질 수 있다? 쉽게 아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다는 말이 안 되고 어찌 하다가 말이 되니까 이 자리에는 형용사 어떤 시인 이지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이 자리에 Babies can easy get sick 하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easily get sick. 어떤 시에 ly 붙여서 부사 만든 형태로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get sick. 자, get sick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죠. 자, get 대신에 뭘 써도 어차피 똑같은 뜻이다. Babies can easily be sick 해도 되죠. 그래서 be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다 동사 되어서 조동사 뒤에 올 자격이 오는 것처럼 be sick 하면 아프다 이런 뜻이고 get sick 하면 점점 아파질 수 있다 이 차이라 했죠. 근데 어차피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 똑같으니까 완전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babies can easily be sick 해도 되는데 점점 몸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좀 변화되는 시간에 따라서 상태 변화가 변화되는 상태 느낌을 주기 위해서 be 대신에 get을 쓴 거고요. be를 써도 똑같은 의미 전달된다. 자, 그리고 이제 get에 대한 얘기를 하면 get을 쓰는 방법 첫 번째 get의 사용법은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be 어떤하고 비슷한 뜻을 전달할 때 쓴다. 하지만 get 뒤에 안만 길어봤자 아니 안만 길어봤자는 말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이때 get은 봤다란 뜻이죠. 봤다. 물건을 사다란 뜻도 되고요. get a bike. 자전거 사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다른 뜻들도 더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1번, 2번 중에서 get 뒤에 어떤 시가 왔으니까 be 어떤하고 똑같은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번에 hats can help. 더 베이비즈는 모자가 아기들을 도와줄 수 있다니까. 이거는 이번엔 능력이죠. Are able to help죠. Hats are able to help the babies. 그래서 이번에 걔는 능력이고요. 이건 추측이었습니다. 추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아기들이 쉽게 아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자는 아기들을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말하기 I am planning to make hats. 자, and 나왔죠. 자, 내가 할두 가지 행동을 뭐야? 색깔 잘못했네. 내가 할두 가지 행동을 and로 연결해 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 계획이고 모자를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낼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end가 이 send 다른 형태가 아닌 send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I am going to.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규칙 따른 거죠. make가
샌드가 이 형태인 이유는 메이크가 메이크의 형태로 있는 이유하고 똑같죠. 그래서 I'm going to make and I'm going to send. 내가 두 가지 행동을 미래에 할 계획이다. 만들 계획이고, 동사 1번이니까 V1이라 할게요. 동사 2번인데 be going 미래에 할 일이니까 be going to make, be going to send 한 거다. 그래서 send는 이 형태라 해야 되지 다른 형태는 안 된다. 이걸 다 쓰면 to send가 되겠죠. to do가 되겠죠. 그때는 나는 모자를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낸다가 아니고 그것들을 보낼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them은 당연히 아까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니까 더를 붙인 해치죠. 그 만든 모자들을 보낼 계획이다. 그다음에 누구누구에게니까 전치사 기억하라 했습니다. send 그래서 send A to B 하면 A를 보낸다. 여기 what에 대한 대답이 오고요. to 뒤에 whom에 대한 대답이 오죠. 누구에게? 아기들에게. A를 B에게 보낸다라는 표현. send A to B. 여기 물건이 오고 여기 받는 사람이 오죠. 2가 왔고요. 모자를 아기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자, 일단 why don't you join me? 이게 뭡니까? 요청이죠. 그래서 나랑 같이 합시다라는 명령문 된다 했으니까 일단 join me 마침표 되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you join me 되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너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표현인 you should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You should join me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나는 joining 꼭 쓰고 싶어. 그러면 how about joining me? What about joining me?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상 나랑 같이 하자라는 얘기니까 너는 왜 나랑 같이 모자를 만들지 않는 거니?를 넣어도 되니까 Why don't you make hats and send them to the 댐이라고 쓴 거예요. To the babies with me를 줄여놓은 거죠. Why don't you make hats and send them to the babies with me? 나랑 같이 모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아기들에게 보내는 거 어떻겠니? 라고 제 요청하는 표현이었죠. 자, 그래서 항상 쭉 말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이제는 내용 파악이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순서대로 말할 수 있고 그 우리말로 순서대로 말한 걸 영어로도 할수 있어야 되는 단계로 갑니다. 어디에서 몇몇 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 썸 때문에 복수형 썼죠.에서는 낮은 매우 덥고 그러나 밤은 춥다. 이게 일교차가 심하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일교차가 심한 곳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아기들이 쉽게 아파질 수 있다 가능성 추측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 씨 와야 되는 이유 얘기했고요. get 뒤에 어떤 씨 얘기했습니다. be 어떤 해도 된다 했습니다. 모자가 아기들을 도와줄 수 있다 능력. hats are able to help the babies. 나는 만들 거다. 뭐를 모자를. 그리고 그것들을 뭐할 것이다. 보낼 것이다. 누구에게? 아기들에게. 같이 하는 게 어떻겠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뭐로 시작하냐? 어디에서란 얘기죠. 몇몇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일교차가 심하다는 표현이죠. 낮은 매우 덥지만, 그러나 밤은 춥다.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where? In some African countries. In some countries in Africa, in some countries in Africa, in some African countries. Okay, 그래서 the days are very hot. Okay, and 아니고 but the nights are cold. In some African countries, the days are very hot, but the nights are cold. 됐습니까? 자,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러한 일교차가 심한 곳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뭔 일이 생긴다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 쓰고, 그 다음에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동사 쓰죠. 아기들이 쉽게, 어찌 써야 된다 했죠. 어찌 아파질 수 있다? 쉽게 아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어떤 시 써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설명했었죠. 준비했습니까? Okay, so. Babies can easily get sick. 됐습니까?
여기 선생님 왜 더가 없어요? 특정한 아기들만 쉽게 아파질 수 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를 쓰지 않죠. 특정하지 않고 일반 모든 아이들이 다 아파질 수 있다. 어찌 아파질 수 있다? Babies may easily get sick. 추측 가능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아파질 수 있으면 놔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가 도와줄 능력이 있다? 모자들이 도와줄 수 있다. 그 아기들을.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모자가 아니죠. 그래서 hats can help the babies. 이번엔 아까 얘기했던 그 아기들을 도와줄 수 있다죠. 아파질 수도 있는 그 아기들을 도와줄 수 있다. Hats can help the babies. Hats are able to help the babies.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자신의 계획을 엔드로 두 가지를 할 계획인데 엔드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만들 계획이다. 모자를. 그리고 뭐할 계획이다. 보낼 계획이다. 그것들을 아기들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난 만들 계획이다. I'm going to make 무엇을 hatch. And 생략된 말. And I am going to send. 써놨네요. 그래서 send는 이 형태고요. 무엇을 hatch 또 쓰기 귀찮으니까 them, the hatch. 그 다음에 어디에게? To the babies. 전치사 to. 자, 그 다음에 제안하기. 왜 너는 나랑 같이 하지 않는 거니? 같이 하자. 요청하기. Why don't you join me? Why don't you make hatch and send them to the babies with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A, B, C, D. 어이구, 네 명이 대화하네요. 이럴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장인물 많을 때. 오케이. 그래서 A가 Who are you going to help? 이게 너일 수도 있고 너희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너는 또는 너희들은 누구를 도와줄 계획이니?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른인 것 같네요. 야, 너희들은 누구 도와줄 계획이니? 그랬더니 학생 B라고 할까요? 학생 B가 얘기합니다. I'm going to help Peter. 저는 피터를 도와줄 계획이에요. 오케이.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도 어른 같네요. What are you going to do for him?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를 위해서. 그랬더니 아까 피터 도와줄 계획이라고 했던 애가 다시 대답하죠. I'm going to take a picture of him. 나는 그의 사진을 찍어줄 계획입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네요.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구나. 맞습니까? 뭐두번 말하는 사람은 학생으로 보이는 얘밖에 없네요. 어른들이 막 물어보는 것 같아. 맞습니까? 오케이. 형광펜 예측했으니까 예측대로 가는지 볼까요? 뭐 이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누구를 도와줄 계획이니? 계획 묻기.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to help Peter. 피터를 후에 대한 대답 이렇게 왔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참 많이 했다 그쵸. Who are you going to help? I am going to help Peter. 그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뭐할 계획이니? For him. 그를 위해서. 그래서 뭐할 계획이냐고 했으니까 뭐할 계획이다. 요런 거 있으니까 요런 게 등장하는 거죠. What하고 do가 있으면 이 do를 대신할 동사를 집어넣죠. 뭐할 계획이니? 나는 take a picture of him. 요거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죠. 뭐 사진 한 장을 찍다. 뭐뭐의 사진을 한장 찍다. 일 때는 take a picture of. take a photo of 하겠죠. 뭐 여러 장 찍어줄 계획이면 take pictures of him 할 수도 있었겠죠. take photos of him. him 누구 대신 왔냐. 그래서 전치사 of 외우란 말이면 뭐뭐의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 take a picture of 이렇게 수거식으로 외우시고요. That's a good idea. 이 전체적으로 이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표현이고 있고요. That은 뭐 대신 왔냐. 만나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누구를 도와줄 계획이니? 계획 묻기. I'm going to help Peter. 피터를 도와줄. 그래서 누구를 도와줄 건지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됐고요. 무엇을 할 계획이니? For Peter겠죠. 피터를 위해서 뭐할 건데? 했더니
I'm going to take a picture of Peter. 난 피터의 사진을 찍어줄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좋은 생각이던데, 그것을 풀어 생각하면, 그 피터의 사진 찍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니까. 여기 올수 있는 건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죠. 주어 자리에 오는 건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죠. 목적어 자리일 때는 뭐,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like 쪽이냐, try 쪽이냐 생각해 봐야 되고,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동명사밖에 안 된다는 규칙이 있지만, 그래서 to take pictures, to take a picture of him도 되고, 또는 Taking picture of him도 되겠죠. 그의 사진 찍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고요? That sounds good. 이러면 가능하죠. 됐습니까? 자, 뭐, 됐습니까? 누구 도와줄 거니? 피터 도와줄 거다. 그를 위해서, 피터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니? 사진 찍어줄 거다. 좋은 생각이다. 크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누구를 도와줄 건지 물어보죠. 그래서 who? Are you going to help?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피터를 도와줄 계획이다. 그래서 뭡니까? I'm going to help Peter. Who are you going to help? I'm going to help Peter. 피터 도와줄 거라 했으니까 다음은 또 질문이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for Peter?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되겠죠. 뭐 여기 히 왔는데 뭐 히스 왔는데 틀렸는지 모르지도 않겠지. 오케이. 그랬더니 사진 찍어줄 what도 있고 do도 있으면 이 do를 대신한 동사를 넣어준다 했죠. take가 왔죠.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 I'm going to take a picture of him. I'm going to take a picture of Peter. 그랬더니 Taking a picture of him, to take a picture of him i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ood. Great, good.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대화 파트의 마지막 부분인가요? 자, 포이와 콜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1단계 끊어읽기 하며 형광펜 예측하기 뭐 너무 쉽네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뭐 통째로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살펴보겠죠.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I'm going to stay home. 저는 집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특별한 일 없단 얘기네요. What about you? 그러는 너는요? 친구 사이네. 너뭐할 거야 내일? 난 집에 있을 거야. 너는?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이거죠. I'm going to meet Chris and Julie. 난 크리스와 줄리를 만날 거야. 그래서 이 대화하는 애는 절대로 이 중에 크리스도 없고 줄리도 없겠죠. 제3의 인물들을 만날 계획이다.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여기에다 그들과 함께라는 말 넣을 수 있겠죠. 걔들하고 같이 뭐할 건데? 그랬더니 We are going to watch a movie. 우리는 영화를 보고 have dinner. 저녁을 먹을 계획이다. Sounds good. That's great.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ood. 그 다음에, Why don't you join with us?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어떻겠니? We will have a great time. 우리는 멋진 시간을 보낼 거야.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통째로 바꿔 쓸수 있는 표현 할 거라 했고요. 여기에 스테이에 대해서 아까 get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스테이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home의 뜻이 두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그두 가지 중에서 무슨 뜻이냐? 그다음에 what about you 대신 쓸수 있는 거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How about you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I'm going to meet Chris and Julie. 이 대답, 이 what about you를 그걸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대답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그걸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여기 보면서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는 말은 선생님 수업 스타일로 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하고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뒤에 또뭐 여기다가 그들과 함께 크리스와 줄리와 함께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들과 함께란 말 넣을 수 있고요.
다음에 we are going to watch a movie and have dinner. have 왜 이렇게 생겼냐를 물어봤을 때 여기에 뭐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 아까 똑같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기서 얘기해야 될건 여기에다가 어나 더를 왜못 넣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머타파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나 더를 왜 넣으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표현 That sounds good. That's a good idea. 그 다음에 Why don't you? Why don't we가 아니네요. Why don't you come with us니까 이거 뭐 하기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여기 you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us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we'll have a great time. we'll have a good time. we'll have a 뭐 wonderful time. fantastic time. amazing time. 이런 것도 가능하죠. have의 다양한 의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e going to를 쓰지 않은 이유는 뭔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be going to를 쓰면 좀 어색해지겠죠.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that's a good idea. 대시 뭐 대시 왔냐? 뭐 sounds good 하고 같죠. 이거 두개 바꿔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바꿔 쓸수 있는 건 일단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morrow는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도 되냐?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뭐 특별한 안 넣어도 되겠네요. 어떤 계획들을 계획들은 계획들인데 뭐를 위한 계획? 내일을 위한 for tomorrow 이런 거 대주고 Do you have any plans for tomorrow? 내일 위한 어떤 계획들이라도 너는 가지고 있니? 진짜 궁금해서 물으니까 yes란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아니죠. 진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물음표가 있거나 not이 있을 때는 any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 했는데 물음표 있는데 some을 쓰는 건 권유. 다른 말로 하면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절해라. 이때 some 쓸수 있다 했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stay. 자, stay도 stay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느냐에 따라서 stay가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은 이 홈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홈 먼저 할까요? 홈의 뜻은 집, 무엇, 명사로서의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에, 집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의 뜻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스쿨은 다르다 했어. 스쿨은 그냥 명사로서의 뜻밖에 없고 학교에서 하고 싶으면 S쿨이고 학교로 하고 싶으면 투스쿨 전치사를 붙여줘야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하지만 홈은 전치사 이런 거안 붙이고도 부사가 될수 있다. 왜냐하면 where에 대한 대답의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으면 얘가 무슨 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찌 시 부사도 된다 했죠. 부사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했죠. 집이란 뜻일 때는 명사고요. 그래서 I'm going to stay at home 하지 않는 거고요. I'm going to stay home 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 home의 뜻은 2번 뜻이다. 나는 집에 머물 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stay 뒤에 지금처럼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이때의 뜻은 어디 어디에 머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 어디에 머물다라는 뜻이면은 어디 어디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니까 이거 대신 못 써도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stay 뒤에 뭐가 올 수도 있냐면 stay 뒤에 어떤 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뭐 보온물병 안에 물을 넣어놨다 칩시다. 그러면 the water 암만 길어봤자 is니까 stays warm 이라고 표현하고 웜, 따뜻한이라는 어떤 뜻이 맞죠? 그럼 이것 뜻은 머물다가 아니고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죠. 그 물은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은 두 가지 뜻 중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의 stay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머물다죠. 자, 근데 결국 이것도 자세히 보면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네? 그쵸? 그러면 the water stays warm은 결국은 얘 대신에 뭐 써도 비슷한 뜻이다. The water is warm 해도 되죠. 어? 머물다는 이 느낌 채셨습니까? I'm going to be home. 됐습니까? 비동사의 뜻이 어디 어디에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 있다는 뜻이고,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다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I'm going to be at home. I'm going to stay home. 자, 그 다음에 what about you는 what about you는 막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합니다. 만약에 how are you? I'm fine.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하면 그때 how about you는 how are you로 바꿔 쓸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남자애가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내일 계획을 물은 상황이니까 what about you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I'm going to stay home.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I'm going to meet Chris and Julie.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얘는 계획이다. 계획 물었으니까 계획을 답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위에 질문하고 똑같은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또 쓰기 귀찮으니까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하고 있다. 그래서 크리스와 줄리를 만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Chris and Julie? Chris and Julie 또 쓰기 귀찮은데? 목적격 with them이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m? 또는 크리스 줄리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할 계획 묻기 또 나왔네요. 그래서 we are going to watch a movie and have dinner. 자, have가 있고라진 이유는 야랑 똑같은 이유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뒤에다가 뭘쓸수 있냐면 tomorrow를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화 보는 것도 내일 할 일이고 저녁 먹는 것도 내일 할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We are going to가 생략됐죠. 그래서 원래 표현은 We are going to watch a movie and we are going to have dinner니까 얘는 얘하고 똑같은 이유로 have 형태죠. 그래서 얘들은 남자아이와 크리스랑 줄리 셋이는 내일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을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have에 여기 have 연달아 나오니까 have의 다양한 의미 살펴보면 자, 지금 일단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have의 뜻은 have a book,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have dinner 할때 have의 뜻은 당연히 먹다라는 뜻이고, 이때는 eat으로 바꿔 쓸수 있죠. We are going to eat dinner. 그 다음에 요 have a great time 나오면 이게 멋진 시간이죠. 멋진 시간. 그 멋진 시간이란 뜻일 때는 얘는 어떤 시간을 보낸다인데, 이거 뜻은 무엇을 겪 좀 어려운가요? 무엇을 경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have가 여기에 얘는 have dinner 할 때는 이거고 have a great time 할 때는 이 뜻입니다. 우리는 멋진 시간을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겪을 것이다, 경험할 것이다, 가질 것이다 뭐이 뜻처럼 보이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뜻은 아닙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더 쉬울까요? 어떠어떠한 시간을 보내다. 우리는 멋진 시간을 보낼 거야. 보내다 그러니까 또 샌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보내는 거하고 시간을 보내는 건 다르죠. 시간아 잘가 하는 거 아니죠, 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아, 너무 가버렸네. 여기 설명 너무 많이 건넜던데. 잠깐만. 하다 보니까 해봐 해봐 하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에 어를 써서도 안 되고 더를 써서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관사라고 하는 파트 그래머 타파에서 했어요. 식사를 하다라는 표현일 때는 뭐 아침 먹다, 점심 먹다, 저녁 먹다 이런 표현을 하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관사까지 쓰면 귀찮아서 안 쓴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우리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거다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냐면 We will have a delicious dinner. 형용사 써서 어차피 길어진 김에 원칙대로 관사도 쓰자 이렇게 된다 했어요. We will have a delicious dinner.
그래서 형용사가 없을 때는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쓰지만, 일단 뭐 디너를 꾸미기 위한 말이 나타나면, 에이 어차피 써봐서 길어진 거 원래 내 규칙대로 하자 나타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이제 안 쓰는 거 플레이 사커 이런 거 있었습니다. 플레이 사커.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공부하다 할 때도 study English, English, dinner, soccer 다 명사인데 관사를 쓰지 않는 표현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 that sounds good. 여기에 that이 생략이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 does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괜찮게 멋지게 좋게 들린다는데, 좋겠구나. 와, 좋겠다. 뭐 이런 반응 보이면 같이 하자는 얘기 이어서 나오겠죠. 어쨌든 that은 뭐 셋이 뭐냐. 자, 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영화 보는 것과 저녁 먹는 것은 괜찮게 들린다니까. 이제 우리말로 했으니까 영어로도 표현할 줄 알죠. To watch a movie and to have dinner sounds good. 또는 watching a movie and having dinner sounds good. 영화 보고 저녁 먹는 것을 하나의 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만 길어봤자 is이나 that이고요. 그래서 does 들어있습니다. 영화 보고 저녁 먹는 것은 sounds good. 좋게 들린다. That's a good idea. 바꿔 쓸수 있는 거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n't you가 아니고 why don't you니까 뭐 하기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me with us. 마침표 되고요. 그 다음에 you should come with us. 그 다음에 how about coming with us? What about coming with us? 여기서 you는 이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름 나왔는데 선생님?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라겠죠. 제3의 3인칭이라 했죠. 제3의 인물이죠. 그래서 여자아이 너는 여기에 us는 말을 하고 있는 보이와 그 다음에 크리스와 줄리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여자아이 너는 나인 남자아이와 크리스와 줄리와 함께 같이 여기 해석은 가는 게 어떻겠니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go를 쓰지는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you가 나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와 함께 오는 우리말 해석할 때 우리와 함께 가는 게 어떻겠니겠지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come을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뭐쭉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be going to를 쓰지 않고 will을 쓰는 이유는 이게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주 가능성 높은 미래의 추측입니까? 이거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멋진 시간을 보낼 것 같은 기분이 거의 7, 80% 든다라는 뜻의 표현이니까 여긴 be going to보다는 will이 어울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ave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세 번째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great 대신 쓸수 있는 거뭐 good 당연히 될 거고. 그 다음에 끝내주는 이란 뜻의 terrific도 있다 했습니다. terrific. We will have a terrific time. 이거 great, good, terrific, 뭐 amazing, 멋진, 끝내주는, 뭐 wonderful, fantastic 같은 뜻인데 이거 반대되는 뜻은 일단 기본적으로 bad도 있고 그리고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끔찍한 terrible도 있다 했었습니다. We will have a terrible time 이라고 말한 친구는 없겠죠. 끔찍한 시간을 보낼 거야. We will have a terrific time, great time, good time, amazing time, wonderful time, fantastic time, awesome time. 그래서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하면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니까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to come with 너희들 유죠 또는 coming with you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자, 얘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몇 명이서 영화 보고 몇 명이서 저녁 먹겠냐. 자, 이제 내용 파악되어 보겠습니다. 자, 남자애가 내일의 계획을 물어봤는데 집에 있을 거라 했으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단 얘기죠. 그러고 나서 여자애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너는 뭐 계획 있는지 남자애 너는 뭐 계획 있는지 니 질문 반사 했어. 그대로 내가 또 써먹을게. What about you? 그러면 너는 어때?
How about you? 그랬더니 얘는 계획이 다 있네요. 난 크리스 줄리를 만날 계획이다. 만날 계획이라 했으니까 셋이 만나서 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같이 무엇을 할 계획인지 계획이 또 나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Chris and Julie? 그랬더니 나 남자아이 나와 크리스와 줄리 우리죠.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이니까 위로 바뀌죠. We are going to watch a movie and have dinner. 영화 볼 계획이고 그리고 저녁 먹을 계획이다. 와, 같이 영화 보고 저녁 먹는 것 멋지게 들린다. 야, 이런 부러워하는 듯한 반응이 나왔으니까 요청하고 있죠.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come with us?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재밌을 거야 라는 느낌에 We have a great time 했으니까 That's a good idea 또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언제 이번 주말에 영화 보고 저녁 먹으러 갑니까? 아니죠, 내일. 내일 영화 보고 같이 점심 먹습니까? 저녁 먹고 맞습니까? 만화방 갑니까? 아니죠, 영화 극장에 가겠죠. 극장 티어터에 갔다가 레스토랑트에 가겠죠. 티어를 갔다가 레스토랑트 갔겠죠. 이거 할수 있는 장소는 티어터죠. 이거 할수 있는 장소는 레스토랑트죠. 식당에서 저녁 먹고 극장에서 영화 보고 애들이 갈 장소도 나오죠. 어디 갈 거냐? 띄어러 갈 거고 레스토랑트 가겠죠. 같이 가자 했고요. 멋진 시간 보내. 자,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무리 랩업이고요. 자, 먼저 보이가 먼저 얘기해. 보이가 나 지금 계획이 있으니까 물어봐요. 상대방이 내일 계획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Do you have any plans for tomorrow? 여기는 for no만데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하지만 내일을 위한 어떤 계획할 때는 any plans for tomorrow 이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집에 있을 계획이다. 집에 머무를 계획이다. 니 질문 반사. 그래서 I'm going to stay 그냥 홈이라 했죠.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 2번 뜻. 집에서 있을 계획이다. 머물 계획이다. I'm going to be at home.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그래서 얘가 뭐할 계획이랍니까? 크리스와 줄리를 만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I'm going to meet Chris and Julie.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애는 뭐, 얘들하고 같이 뭐할 계획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계획 묻기 또 나오죠.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Chris and Juli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and 들어갔죠. 그래서 영화 볼 계획이고 그리고 저녁 먹을 계획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We are going to watch a movie and we are going to have dinner. 됐습니까? 그래서 have가 이렇게 생겼고요. We are going to watch. We are going to have. We are going to eat. 맞습니까? 그랬더니 괜찮게 들린다. That 생략하고 표현하고 있죠. That 써도 되는데. That sounds good. Watching movie. Watching a movie and having dinner sounds good. 자, 이렇게 부러워하는 표현 나오니까 요청하기. 너는 왜 우리랑 같이 가지 않는 거니? 고 쓰면 안 된다 그랬죠. Why don't you come with us? 그랬습니까? 우리랑 함께 가는 게 어떻겠니? 그 다음에 거의 확실한 미래의 추측이니까 We will have a good time. We will have a great time. 됐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몇 명이서 영화 보고 몇 명이서 저녁 먹는다? 네 명이죠. 여기에 나오는 보이, 여기에 나오는 걸, 그리고 크리스, 줄리. 맞습니까? 오케이. 크리스 남자 이름 같고 줄리 여자 이름 같은데 뭐 2대2 데이트하는 건가? 어쨌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법 두 가지 미리 보면 접속사 when이래요. when에 1번이냐 2번이냐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할 거냐면 어이구 이 얘기를 하네요. 자, 이 문법은 뭐 문장의 형식이란 건데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make a 어떤 make a 어떤의 뜻은 a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주다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뭐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다음 시간 다음 문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